몰라 몇 미터지. 나 그냥 밑에서부터 계속 올리고 있어. 어 밑에서 바닥 찍고 그냥 올리고. 쌍거리! 쌍거리! 선장님 나 쌍거리! 낙낙낙 낙낙.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번도 안 가고. 이게 전체가 양산이어야 되는 거 같아. 다음에 내가 전체 낭창한 거 가져올게. 이거를 이렇게 열고 이렇게 빼서. 맥주문화 딱 맞아. 고민하는 거. 와, 이걸 달고 이렇게 느껴지나? 아니야, 이거 비싼 거,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다 달면 안 돼. 아, 안 돼.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안 돼요. 숨가놓고 내어줬어야지. 마이크 이제 됐죠?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일 첫 오징어 금어기가 풀린 첫날 인생 첫 화살촉 오징어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고성 로드피싱을 타고 있고요. 산 오징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먼바다 나갔을 때 몇 번 했던 거 말고는 없었었는데 그래도 설레임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밤낚시가 방송이 터지는 것만으로 저는 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윗니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로드를 다음에 올 때는 훨씬 더 라이트한 로드를 챙겨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바닥 찍고 두세 바퀴 갖고 흔들 스테이 두세 바퀴 찍고 아 수심.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가 바닥을 잘 찍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지금 채비가 너무 가벼워서 그런지 바닥을 잘 모르겠어요. 어이씨 부끄러운데? 애기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화살촉 하면 한치도 나온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한치는 먼바다로 나가야 되고요. 깊은 수심에 사는 애들이고 이제 화살촉 애들은 점점 수온이 올라갈수록 내만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내만으로 들어오는 어종인데 그러니까 먼바다에서 한치를 잡을 때는 오징어가 같이 나올 수가 있지만 요구할 때는 한치가 나오는 일은 뭐 집 나간 애들이 한두 명이 나올 수는 있으려나? 자 이렇게 채비가 있고요. 보통 4단 채비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맨 밑에 이렇게 메탈을 답니다. 이렇게 메탈을 달아도 되고요. 사실 그냥 애기의 뽕돌 조그만 거 달아도 되는데 14g 아주 약한 메탈을 달고 간격을 50 정도씩 간격을 두고 오빠이스테라든지 아니면 뭐 스테 애기 이렇게 1호짜리 작은 애들을 이렇게 달아주고요. 그 이외에는 한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수심식을 찾아야 되는 그런 낚시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저도 아직 잡아보진 않아서 일단 얼굴 보고 일단 화살촉 귀여우리 일단 해볼게요. 우와 좋아. 이번 캐스팅 좋았어. 화살촉도 오므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왔어? 어? 왔다. 와 역시 두 마리 나왔습니다. 다단채비 나왔고요. 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나? 이러면서 또 다단할 거야. 잡았어. 몇 센치야? 한 분이 세 분? 자 보여드릴게요. 화살촉입니다. 제가 진짜 조그만 거에 나왔어. 영원한 거에 잡고 있습니다. 완전 귀엽다. 지금 저희 배는요 이렇게 선장님이 15cm 기준치를 주십니다. 요 15cm 기준치가 여기 배에 부착이 돼 있고요.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들고 이렇게 요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요거 보고 췌장 금지 기준은 15cm입니다. 머리부터 몸통까지. 그래서 요거의 기준에 미달하는 애들은 방생. 요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 기준은 다 준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낙낙낙. 어? 추추님 히트.
이모의 옷자발. 오! 어, 지비 오빠이 왔다. 15는 훨씬 넘네요. 사이즈 좋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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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추추님 히트. 추추님 히트. 나오고 있습니까? 어, 추추님 히트. 아, 씨. 어,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이거 사이즈도 좋아. 사이즈 좋아요. 이 사이즈 왜 이렇게 좋아? 사이즈 좋아요. 자, 검열대 나갑니다. 검열대 나갑니다. 15. 어. 그거보다 그잖아. 넘네. 17. 재밌다 이거. 어? 뭐야? 왔어 추추니. 어. 왔어. 추추니 왔어. 아. 아. 라임 모을 때가. 지는 거야. 왔다. 오예 나왔다.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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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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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15 15 15 15 넘는다. 15 떨어지는 거야. 왔어요. 밑에 바글바글하네. 고마워. 와 딱 떨어지는 거야 오늘. 우와. 오케이 알았어. 딱 떨어지는 거야. 왔어. 허,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근데 저희 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잘하시는 분은 거의 10수 가까이 나오셔가지고. 나 1수 10수 같은 1수.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 잡았다. 잡았다. 나 아까부터 안 되고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쌍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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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포. 자 완전 마지막 1시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기분 좋아졌어. 세상이 다 아름답다 지금. 아빠. 히트! 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기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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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리. 일단 도마리. 기때기 기때기. 기때기! 기때기 기때기! 어 교통사고! 기때기! 보내줄게 보내줄게. 오 미안해 오 미안해. 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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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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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오 조금 조금 한입감이지만 보내줄게. 잡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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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내일 망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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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쇼. 현재 20마리 같은 20마리 같은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20마리 같은 두 마리 잡았고요. 아마기 아니요. 원래 8리터 가져갈랬는데 길동님 쉬는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기는 8리터 가져올랬는데 히트.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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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들 계속 이쁜들이야. 아 몰라. 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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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발. 어 나 내일 또 하고 싶어. 아 좀 전에 한 마디 놓쳤어.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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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축하 히트. 오예. 나 이제 안다니까. 나 그냥 밑에서부터 계속 올리고 있어. 어 밑에서 바닥 찍고 그냥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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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쌍거리 선장님. 나 쌍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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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거리. 오 잠깐만. 맨 밑에 바닥을 찍고 액션 주고 없으면 두 바퀴 감고 올리고 액션 주고 안 오면 또 두 바퀴 감고 올리고. 나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바닥 찍고 두세 바퀴 갖고 흔들 스테이 두세 바퀴 찍고. 아 수심 수심을 모르겠어가지고. 새벽 2시에 여러분 새벽 2시에 쌍거리 했습니다. 미쳤다 쌍거리. 어 밑에 드글드글한 거 봐요 여러분. 이 참 팔 아픈 낚시군요 이게. 이 한치보다 더한 놈이었어 이게. 우와. 아이씨. 아 조심해. 딱 얘기하려는 타이밍이 필요한데. 히트. 하하하하. 나 이제 안다니까. 히트. 나 이제 알았지롱. 히트. 외전 확인은 내 낚시 잘한다 아이가. 낙크낙크낙 낙낙.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이게 어떤 낚시인가 이걸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물이 조용해서 전반적인 거를 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안 했더니 우리 징어징어들이 달려와 주셔서 좋네요. 시동이 켜진 걸 보니 이제 끝이 난 모양입니다. 어! 왔다 추추님 버저비터 있다. 추추님 버저비터입니다. 축하 버저비터. 3 2 나 오늘 잘했지. 3 2 1 낙크낙크낙 낙낙.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합니다.